제가 세 차고가 3.3m예요. 아까 금방 통과한 그 굴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높이가 3.3m 통행 제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돌아가야 되나 좀 잠깐 고민을 했는데, 모험을 했죠. 아, 잘못하면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예전에 한번 굴다리 통과하다가 짐을 마지막 끝부분에서 걸려가지고 150만원을 물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굴다리는 잘 통과했어요. 근데 4.5m 굴다리였는데 통과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축을 이제 짐을 좀 2단 3단 쌓은 거라 좀 불안해가지고 축을 내렸었는데, 그게 페인이었어요. 축을 내리면서 높이가 4.5m를 끝부분이 4.5m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파손이 돼서 물어낸 적이 있었는데, 굴다리에 표시된 높이 있잖아요. 높이가 그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약간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그렇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도전이긴 했는데, 무사히 어쨌든 잘 통과됐습니다. 일단 하차지에 잘 통과가 아니라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아마 조금 더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직원분들 지금 출근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한 20, 3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한번 높이 좀 한번 재보려고요. 자러. 축을 들어 올리고요. 오늘은 후진을 하네요.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 저 앞으로 가서 다리를 건너서 후진으로 막 차들 잔뜩 오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여기 직원분이 에스코트 해줘가지고 차 막고 그러면서 후진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조금 여건이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땅이 물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좀 갔다 와야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 계속 오라네요. 됐어요? 됐습니까? 또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길이 있었나봐. 좋은 길이 있었나본데. 여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잘 도착했고요. 여기서 하차를 할 겁니다. 출근하는 차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 터지면 안 돼요. 아, 터지면 안 됩니다. 네, 하차 잘 했고요. 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차 높이 있잖아요. 높이 기초적인 건데요. 높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건 높이가 한 4.5m 되죠. 뭐 다리가 됐든 뭐 굴다리 이런 거 터널 요즘은 보통 뭐 4.5m인데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낮은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4.3m도 은근히 있고 4.1m 아까 같은 경우 3.3m 3.4m 굴다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비가 저는 이제 카카오 내비하고 티맵을 사용하는데요. 걔네들은 높이를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고 다만 아틀란 있죠. 아틀란은 높이가 높이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내비는 높이 구분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끔 목적지를 찍으면 아까 그런 높이가 낮은 그런 굴다리를 통과하게끔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난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체 높이 그리고 공차 중량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박혔어요. 움직여서 봐야 되겠네요. 운 좋게 제 눈에 띄어가지고 유리를 뽑아냈습니다. 그거 발견 안 하고 그냥 계속 주행했으면 계속 박혔겠죠.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도 깊이 박힌 게 아니고 또 바로 발견이 돼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이제 빈차로 내려가겠습니다.